여정연의 세계 일주와 17국어 둘새 투어닷컴 타이페이 스린자시장. 타이페이의 스린 관광 예시상찬은 대만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이지만 밤새 문을 여는 것은 아니고 대개 11시경에 폐점합니다. 지허루 1잉이하오의 스린 예시라는 상점이 있지만 야시장 상권은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딴세 시니첸 진탄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린 야시장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가며 롱테이크 기법으로 3분 동안 야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끝부분은 한산한 편이며 곧이어 대만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인 패밀리마트 젠자 베니 상띠안이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남성복과 여성복을 파는 상점들이 많은데요. 1, 2만원대의 셔츠와 그리고 10만원 이내의 신사복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과일이나 꼬치구이도 판매하는데요.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이나 양말, 다양한 여성용 액세서리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짧은 소매 위주의 여름 옷과 슬리퍼가 많은 편입니다. 인형 뽑기방이나 소규모의 오락실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아디다스나 나이키 등의 유명 브랜드 매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에는 수많은 스티커 사진방들이 성업하고 있으므로 일행과 연출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는 보행자 전용이지만 가끔씩 고속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빨리 둘러보아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이므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야시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진탄역이 가까우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먹을거리가 많아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셔츠를 한벌 구매했고,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버트로 구운 옥수수를 구매했습니다. 하이라이프, 라이얼프 편의점 근처에는 택시를 잡기 쉬우니 여행에 만약에 지치셨다면 지하철 대신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만의 스린 야시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와 17개 국어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